용초 곤제품 합영회사 지붕재 공장 조업식이 5월 30일을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업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용초 곤제품 합영회사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무동화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중국 장춘 용초과학무역 유한공사 총진 총경리와 중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조업보고와 건설건재 공급송 부상과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의 축하 연설에 이어 중국 장춘 용초과학 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 방문으로 조중 친선의 연대기에 새로운 장이 펼쳐진 뜻깊은 시기에 용초곤제품 합영회사 지붕재 공장 조업식을 가지게 된데 언급하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선군 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장이 훌륭히 건설되도록 하여 준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조중 두 나라 경제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짧은 기간에 공장 건설을 끝내고 조업을 보장했다고 하면서 모든 종업원들이 공장을 알뜰히 꾸리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제품의 가치를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승선 공장장이 결의 토론을 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용초 곤제품 합영회사 지붕재 공장은 다양한 색깔의 질 좋은 지붕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공장은 혼합, 부착 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정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반석 타가소에서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꽃잎 같은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던 명절날을 맞아서인지 여기 강반석 타가소의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도 정말 웃음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손살밖에 패전 아이들이지만은 저희들이 명절날이라고 저렇게 기뻐들 하는구만요. 저게 노래 부르는 아이들 속에 우리 애도 있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재간둥이들이구만요. 예,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들이 10만 원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재간둥이로 키우겠습니까? 부모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도 키워주시고 꽃 피워주시는 사랑의 열함, 고마운 품이 있어 전 출장이 많은 직업이지만 애를 키우는 데서 아무런 걱정도 없답니다. 할머니네 집에서도 오늘 요 운동놀이에 참가한 어린이가 있습니까? 예. 저 날개에 뛰어들어가 유난히 들어가는 애가 바로 우리 손녀애입니다.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저렇게 날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오표도 아니고 때로는 밥을 먹여줄 때가 많은데 정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대신할 수 없는 경외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저렇게 아이들을 명랑하고 씩씩하게 키워주셨군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과 유숙들입니까? 경례하는 장군님께서는 강반석 어머님의 고향 마을에 강북고리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주타가소를 꾸려주시고 텔레비전 수상기와 피아노, 진흙놀이감, 용량관리에 필요한 각종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 모두가 튼튼한 몸을 갖춘 어린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 없이 척척 뚫고 나가는 어린이들, 그리고 제법 태권도의 위력을 뽐내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저 정말 태권도를 훌륭하게 하는만요. 저 이름이 뭐나요? 승진입니다. 몇 살이에요? 4살입니다. 네, 정말 어린 나이에 대단하구만요. 승진이라면 그것은 뭐가 되겠나요? 승진이 장군님만 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만요. 모두들 더큰 장심을 키워주세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용도 사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김종숙 타가서의 어린이들도 6.1 국제아동절의 이 하루 자기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체오락 경기마다에 펼쳐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던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전함을 모신 뜻깊은 타가서에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어린이들의 밝고 밝은 모습은 보육원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주체 37, 1948년 8월 12일 우리 타가수를 찾으신 항일의 유성영웅이신 김종숙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모든 것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운동도 시키고 또 노래와 춤도 잘 배워주어서 그들을 명랑하고 씩씩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한 우리들은 오늘 6.1절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춤, 기악도 준비시키고 또 다채로운 운동놀이 조직도 재미나고 또 흥이 나게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게끔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항일의 유성영웅이신 김종숙 동지의 따뜻한 손길이 오려있는 타가서에서 선군조국의 충성동이들로 자라나는 밝고 명랑한 모습을 한껏 펼쳐보일 것입니다. 이건 유치원의 6.1절 명절놀이는 무용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중창 오늘은 6.1절, 독창 뽀뽀를 비롯해서 여러 예술 종목들과 돌다리 건너기, 자전거 경기 등 다채로운 유희오락 경기들로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이 그칠 새 없었습니다. 낭만과 기쁨에 넘쳐 6.1 국제아동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김종숙 타가서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얼굴마다에는 선군조선의 충성의 해바라기들로 만발하게 피어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밝은 미래가 그대로 어려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 넘쳐오르는 유월의 이 아침, 아롱다롱 고운 옷 떨쳐입은 평양 9.15 주타가서의 어린이들도 재미나는 명절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어린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희열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 구김살 없는 우리들이 행복한 모습과 그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이 가슴은 오보이 수련인가 경려하는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감사의 정만이 차 넘칩니다. 당주강인의 정치의 해의를 요시고 국가적 비용으로 운영하는 주타가서를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타가서 관리 운영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타가서가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그리도 기쁘시오. 깊은 밤 정처의 몇 잔 취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9.15 주타가서를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수령님이 한없이 순간 후대관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갖가지 희귀한 가일들과 보약들 생활용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국의 미래를 안아 키워주시는 절세비인들이 그 위대한 품에 안겨 그 품의 차양분을 받으며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듯 명랑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밝게 꽃망울을 터치며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려하는 장군님의 품 속에서 더욱더 부강해지고 문명해질 우리 저국의 내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 참석하신 거 보니까 자녀가 다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이지 한 줄에 한 번씩 아이를 찾아갈 때면 아이들의 그늘한 점 없는 깨끗한 모습과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더욱는 행복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사회활동에 참가하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우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온 세상에 살이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고마운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맡은 소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경려는 아버지 김종일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세상에 부름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평양 대동문 유치원의 어린이들도 오늘 다채로운 체육유희 경기들로 6.1 국제아동절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비행기 팀과 탱크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여러 종목의 체육 경기들은 어린이들과 학병들의 열기뜬 응원으로 해서 시작부터 거절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기간 민족악기를 잘 다루어 전국에 소문난 사랑을 안고 이곳 어린이들은 오늘 진행하는 여러 체육의 경기들에서도 기어이 우승의 용예를 떨쳐가리라고 마음다지며 초시작부터 기운차게 달려 경기들에서 통쾌한 득점 장면들을 연이어 펼쳐보였습니다.
한없이 사회로운 아버지 상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기의 재능을 한껏 피워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양원들과 학부용들은 경려하는 상군님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대구 건설기업 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께서 전후의 몸소 토전을 잡아주시고 나라의 조기음악 교육 발전을 위해 바치시는 경려하는 상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3대 혁명불공기 평양 경상유치원에서도 6.1 국제아동절을 맞는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그칠 새 없었습니다. 아침 체조와 율동 체조도 그렇지만 글자 붙이기, 우리는 행복해요, 바람개비 들고 달리기, 토끼놀이, 음악놀이, 어린이 무릎싸움 경기, 밧줄 당기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통해서 이곳 어린이들은 경려하는 아버지 김종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선군조국의 훌륭한 예술인재 후비로 장군님의 참된 충성동의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자기들의 씩씩하고 밝고 명랑한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깡충이 팀과 노구리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육 경기에서는 깡충이 팀이 노구리 팀을 이겼습니다. 오늘 평양 팔골 이 유치원의 어린이들도 다채로운 체육유희 오락경기로 국제아동절의 이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체육 오락경기가 진행되는 유치원 마당에서 어린이들은 아버지 상군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씩씩하게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껏 펼쳐보였습니다. 경려하는 장군님의 후대 사랑이 뜨겁게 우려있는 유치원에서 우리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와 춤 공부도 꾸준히 해온 어린이들은 오늘 체육 오락 경기마다에서도 나날이 커가는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선군시대 행복동리로 자기들의 희망을 꽃피워가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시는 경려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끌어번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원산 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곳 건설 지휘부에서는 장마철 전으로 완공해야 할 건설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조직종지 사업을 짜거들어 공사장마다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호 발전기술 공사를 맡은 강원도 5월 16일 건설사업소의 돌격기원들은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해서 발전소 축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데 이어 탑인실바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수로 파기 공사에 떨쳐나선 돌격기원들은 굳은 안반을 까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도 겨울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길갱 콘크리트 치기 작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는데 자체의 힘으로 아치 휘트를 만들어 설치하면서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 청년발전소 건설은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안의 땅 신천군에서 최근 새로 발굴된 열사들의 유해 내구가 신천 후배에 있는 영적 조선인민군 군인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해와 유물들을 감중한 데 의하면 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운 내무원들이었습니다.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에서는 애도사에 이어 복수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적 통제와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려하는 김종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 속에서 우리 혁명의 존엄한 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운 애국자들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원수들에게 13명의 가족 친척들을 빼앗긴 유가족 리예화는 우리민의 백년 숙적인 미제화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대를 이어 기어이 핏값을 받아내야 말 것이라고 격분에 넘쳐 말했습니다. 새 세대들인 김순혁, 김치길은 부모들의 원한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성대국 건설을 다고치어 그들이 바라던 부강저국을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일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열사들처럼 당의 사상과 영조를 순결한 양심과 우리로 받들어 나가며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이하는 총폭탄이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애도시가 랑성되었습니다. 열사들의 유해가 조선인민군 군인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묘의 화환들을 진정했습니다. 삼수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전국 당선전일군 돌격대 평안남도요단 돌격대원들과 평안북도요단 영수탄광중대와 청년결사대 돌격대원들이 온제심표풀착공사와 갱불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요단의 돌격대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안고 불리한 절벽구간에 대한 굴착작업과 토량 운반을 동시에 내밀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벳으로 입고 갱굴진을 맡은 평안북도요단 영수탄광중대 굴진공들은 발전소 온제공사의 돌파구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연속 천공, 연속 발파로 매일 굴진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굴진 속도가 높아진 데 맞게 돌격대원들은 압축기와 물펌프를 비롯한 설비들의 자검자수와 보수정비를 주인답게 진행함으로써 차감기들이 만가동 만발을 걸고 굴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양 속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금수산 기념공전과 백두산지구 혁명조원적지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이 필요한 각종 도울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당면한 생산전투가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맡은 과제를 제때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성 공작기 공장 노동계급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투쟁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시며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소식에 무한히 고무된 연마종합작업반 전투원들이 선군시대 노동계급답게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도울 제품 하나하나가 혁명의 성질을 보다 훌륭히 꾸리며 부강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다는 남다른 용의와 보람을 안고 이들은 모든 생산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 도울 제품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해서 독성군 신태리 지구에 현대적인 함경남도 삼봉과학자 휴양소가 새로 일떠서 과학자 휴양생들의 첫 휴양이 시작됐습니다. 휴양소와 종양소들을 더 많이 건설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신태리에서 신기한 폭포를 찾아내고 그 주변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했습니다. 신태 폭포가 흘러내리는 경치도운 혼성수림 속에 합각지붕으로 된 휴양곽과 식당, 오락장, 휴식장 등 6개의 허동으로 아담하게 건설된 휴양소는 주위 환경이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져 있으며 모든 생활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과학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위 만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운정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강성대국 건설에 잠답게 이바지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평양 방직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경려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구성 공작기계 공장 노동계급처럼 기술 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천혜지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평양 방직공장은 우리나라 방직공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천생산 기지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신 오버이 수령님과 경례는 상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해 지금 공장에서는 있는 생산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기술 대건의 중심을 두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현실이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노동자 기술자들 속에 해설 선전하면서 제품 질 제고를 위한 협의에 품통의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 진행해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기술 개건 방안들을 제기하도록 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개건에 적극 실현해서 생산을 늘리면서도 그 질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삼수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전국 당선전일꾼 돌격대 양강도 여단 광호변대의 돌격대원들이 발전소 방수구 물길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본갱 굴진과 수직갱 굴진, 그리고 작업갱 굴진을 비롯해서 맡은 물길굴 뚫기 공사량이 방대하게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곳 요단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절속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매일 전투과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파 청년광산대대 전투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고압 전동기를 단 이틀 동안에 수리해서 제기된 굴진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갑산광산대대와 8월광산대대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해결함으로써 압축기와 차감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강계 기화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화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88, 1999년 9월 12일 이곳 기화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의 흔한 원료로 기화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기화를 생산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기와 생산을 누리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원료 분쇄 공정의 작업 능력을 두 배로 높이고 기와 생산의 기본 설비인 예비 성명기의 새로운 누름 장치를 제작 설치해서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기화공장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산림집 건설장들의 기화를 제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기쁨드린 낙원과 구성의 노동계급의 모범을 따라 비워 모란봉 자동화기구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공장 군회를 수림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조국이라고 하시며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려 조국 땅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려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청업원들 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공장 군회를 수림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모든 일꾼들과 청업원들은 언제나 뜨거운 공장의 향토의를 지니고 군회를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잘할 뿐 아니라 양녀장과 화초밭 가꾸기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 군회에는 수삼나무, 뽀뿌라나무를 비롯한 키 큰 나무들이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 꽃관목들과 잘 비합돼서 공장의 풍채를 한층 돋궈주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만도 선경중대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공장을 찾으셔 모두가 높은 공장의 향토회를 지니고 일터를 잘 꾸리고
공장을 수리며 할 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외하는 장군님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잘 갖고 공장을 사회주의 성경으로 아름답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6.19 경축 김종이라 존실을 앞두고 화공업성 김일성화 김종이라 온실에서 불멸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 실력을 지닌 탁월한 영도자를 당과 혁명의 침대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날인 6월 19일을 위인 칭송의 꽃축전으로 더욱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화학공업성의 일꾼들과 온실관리공들은 꽃 가꾸기에 온갖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여러 전시회들의 유달리 색깔과 온 불멸의 꽃들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했던 이곳 온실의 관리공들은 이번에도 꽃 색깔을 곱게 하는 데 효과가 좋은 복합미생물 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주어 식물의 흡수가 빨라지게 하고 평균 2.2배 정도 더 진한 붉은색을 띠게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6.19 경축 김종이라 전시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곳 온실의 관리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멸의 꽃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원 열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예내력의 자원을 효과있게 이용해서 실리를 얻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장 김성훈 동무를 비롯한 복합발전연구실의 연구사들은 화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을 높이는 문제를 연구집단의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중기 소비가 적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운영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기류식 분쇄기의 성능 제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토대해서 이곳 연구사들은 여러 발전소들의 연구 성과를 적극 도입하면서 그것이 실제 전력 생산에서 운을 내도록 하기 위한 과학 탐구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열장치 연구실의 연구사들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얼마 전 부뚜막 폐유를 가지고도 난방과 냉동을 보장할 수 있는 흡수식 열 펌프를 개발하고 여러 단위에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거둔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제국주의자들이 날로 격화되는 고리압살 책정 속에서 긴장한 나라의 열린이기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풀어야 할 아름찬 과학적 문제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학탐구에서는 에러와 난관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면 그것이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외하는 장군님이 명언을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과학적 문제들을 하루빨리 세계 첨단 수준에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선군시대의 과학자로 강성대국 건설이 전초벽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구양병 예방 치료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외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에서 구강병 예방과 치료 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빨은 오복 중에 하나로 일러왔다고 하시며 우리나라의 도시는 물론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구강병 예방 및 치료 기제를 꾸려주신 경외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이삭기, 입안의 염증, 이빨 교정에 대한 예방치료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개인 기공용 연마기와 합성수지 분리제를 자체로 만들어 보철물 제작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위생선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직관판들을 만들어 놓고 구강위생에 대한 상식을 알려줘 누구나가 다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7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는 우리 학생 청소년들을 지독체를 갖춘 주체혁명기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훌륭히 키우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일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동 속에 마련된 체육경기대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 선인들은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땀 흘려 연마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아버지 장모님께서 제시하신 가위체육서서 활동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각도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농구 모범 경기가 있었습니다.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중학교 부문과 소학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번 경기대회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시와 황해남도, 사리원시의 경기장과 체육관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식에는 김중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각도 선수들과 평양시내 학생 선임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구성공작기계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모범을 본받아 10월 5일 자동화기구 공장에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오젯날 이름없던 전동기 수리공장을 우리나라 자동화 공업의 전적이지 전기일용품 공업의 모체공장으로 꾸려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공장 군회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들은 이미 공장 군의 도로와 노동자들의 휴식 장소들에 수삼나무, 운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을 심은 데 맞게 그 주변에 꽃관목들을 배합해서 건물의 풍치와 잘 어울리게 립체감이 나게 심고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 속에 공장애를 심어주어 구성공작기계공장 노동계급처럼 작업장들을 깨끗이 꾸리도록 해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직장과 정육의 직장, 형타 직장을 비롯한 공장 안의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생산문화가 확립된 일터에서 생산을 누리면서도 그 질을 철저히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공장 군내와 깨끗하게 꾸려진 작업장을 돌아보시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데 대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구성공작기공장 노동계급들처럼 공장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더 잘 꾸리며 생산 현장을 궁전처럼 공장 밖은 공원과 같이 꾸려서 우리 공장을 사회적 성격으로 더욱 전배시켜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함경남도 전신전화국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전신전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사석이 깃들어 있는 청사의 내부와 외부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복도 바닥과 벽면, 계단 난간들을 보수하고 기계실들을 최신 설비의 현대화 수준에 맞게 꾸려 청사를 새롭게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는 또한 청사 앞마당을 새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화단 조성과 야외 휴식장, 울타리 건설을 특색있게 해서 군내를 원림화 공원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신 능력이 확장되는 데 맞게 보조 건물들을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해서 일터를 손색이 없이 훌륭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기업소의 모든 일터들은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져 통신 보상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마흔돌을 맞으며 조선우표사에서 기념 우표들과 봉투를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의 그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새우표들이 정말 많이 창작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선우표사에서는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마음도를 맞으면서 경의하는 장군님이 불멸의 혁명 업적을 반영한 여러 종의 우표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우표들을 보게 되면 개별 우표 한 종, 서형전지 한 종, 그리고 묶음전지 속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표가 서형전지인데 보는 것처럼 주체사상의 광희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향길로 이끌어주시는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종중히 모시었습니다. 그리고 묶음전지 우표들도 창작되었는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과 혁명전적지 삼지원에 세울 대기념비 형성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었습니다. 또한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중소형 발전소를 돌아보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상과 인민군 전방초소를 시찰하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의 영상을 모신 묶음전지 우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독강산을 찾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과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해 불면불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우표들도 창작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에서 우리 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이역계승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혁명적 당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 누박을 받은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작가들은 바로 이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랑을 담아서 영광스러운 조선공단 깃발을 현상한 이 개별 우표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우표들에 형성된 것처럼 우리 당과 인민은 경의하는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앞으로도 그이께서 가르치시는 성군 혁명령도의 길을 따라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야 말 것입니다. 6.19 기영축 김종일아 존시회를 앞두고 황해남도 김일성화 김종일아 온실의 일꾼들과 관리공들이 불멸의 꽃 김종일화를 정성껏 키워가고 있습니다. 온실의 일꾼들은 만민의 유라와 같은 칭송과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오려있는 불멸의 꽃 김종일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피우기 위해 기술 지도를 실속있게 하면서 모든 관리공들이 각국의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영순, 최명심 동무들을 비롯한 관리공들은 태양 칭송의 꽃 김종일화들을 활짝 피워 역사의 그날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온습도와 빛조절, 꽃의 용량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온실에서는 천여상의 김종일화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라건기계연합기업소 일꾼들처럼 담배연합기업소의 일꾼들도 노동자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소호권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3년 전 기업소를 찾으시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기업소 안팎을 새롭게 꾸린 데 대해서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그날의 인자하신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곳 일꾼들은 언제나 기업소 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노동자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구내의 운동장들을 꾸리는 사업과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고 가꾸는 사업을 내미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의 그날에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을 창광원식으로 짓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은 은정원을 잘 꾸려놓고 그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낙원기계 문화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꾼들은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쓰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 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선군시대 우리 일꾼들이 지내야 할 중요한 사업태도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왕성한 인력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감을 스스로 찾아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쓰고 지금 꾸려놓은 문화후생시설들이 더 큰 눈을 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마운돌스 맞으며 진행될 6.1 고용추 김종일과 조은씨의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않아 진행하게 될 김종일아 전세를 앞두고 지금 전국 각지 그 어디서나 이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중앙기관과 무력기관들,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은 경례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김정일화를 붉게 피워가고 있습니다. 각계층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김정일화를 크고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 위원회에서는 이번 6.19 경축 김정일화 전세를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구 준비 사업을 적극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9 경축 김정일화 전세의 선전화도 내놓았습니다. 새로 나온 선전화에는 40성상에 걸쳐 탁월한 사상리론과 불면불의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존엄 높고 힘있는 강철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례하는 김정일 장군님이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붉게 핀 김정일화와 당 막구를 형상화했습니다. 이제 곧 성대히 진행될 김정일화 전시회는 성군혁명 용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례하는 장군님이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내외 널리 칭송하며 당과 수령을 영원히 충성다해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은 사상정신적 품모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정치가 있으며 천하 제일 명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유고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게 될 이번 김정일화 전시회를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염원에 맞게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차 종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 대회가 조항과 지방의 여러 경기장들과 체육관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경기 대회 진행과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진행하는 제30차 종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 대회는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들에서 올라온 중학교, 소학교 학생 6천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경기는 롱구, 태권도, 탁구를 비롯해서 17개 종목으로 중앙과 지방의 경기장들과 체육관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 형식과 방법을 보면 중학교, 소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남녀별로 조를 구성하고 조별 연맹전을 거쳐 여기서 이긴 단체들이 결승 경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만경대 학생 선행공전 체육관에서도 롱구 경기와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학생 선행들은 지난 기간 과외 체육 소조 활동을 통하여 연마한 훌륭한 체육 기술과 고상한 집단지 정신을 발휘하면서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기들이 씩씩하고 낭만이 넘친 모습과 우리 당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경기마다에서 그대로 잘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9 경축 김종일화 전시회를 앞두고 양강도 김일성화 김종일화 온실에서 불멸의 꽃 김종일화를 정성껏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온실에서는 북부 고산지대의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오려있는 김종일화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 서로의 지위와 힘을 합쳐가며 꽃 가꾸기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옴미순, 김옥주 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온실의 관리공들은 성의성의의 김종일아 마다이 우리 민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유라와 같은 충성의 마음이 그대로 뜨겁게 오리도록 하기 위해 온 숲도와 빗조절을 비롯한 꽃 가꾸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면서 꽃의 용량관리에 힘을 넣어 불멸의 꽃 김종일아를 하나와 같이 아름답게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온실에서는 수천 상의 태양 칭송의 꽃 김종일아가 붉은 꽃잎을 활짝 펼치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때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산군에서 염소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풀판 조건이 좋은 산골짜기 마다에 수십 킬로미터의 방목 도로를 내고 수십여 동의 염소 허동들을 새로 지어 염소를 대대적으로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곳 군에서는 요즘 모기 조건이 좋은 초를 놓치지 않고 염소 방목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염소 관리공들은 위생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면서 염소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우량 품종 마리수를 지난해보다 훨씬 늘렸습니다. 지금 이들은 염소 기르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목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원 대웅단 감자연구소의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이 무비료수 원종 자날감자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 몸소 연구소를 차소시고 주신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게 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이들은 과학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원종 생산공장의 가동을 정상화해서 충실한 무비료수 원종 자날 감자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원종 생산공장의 수경 재배 온실의 관리공들은 이미 여러 생산공정들을 걸쳐 마련된 식물체들을 하나와 같이 튼튼히 키우기 위해 식물체의 용량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공들은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온습도와 빛포장을 비롯한 식물체의 생육 조건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연구소에서는 용량 상태가 좋고 수확량이 높은 무비료수 원종 자날 감자를 많이 생산해서 군 안의 여러 분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산시 송배전소 위원변전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 세대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위원변전소에서는 전력 공급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가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종업원들 속에 잘 알려주고 설비 점검의 날 운영과 중간 점검을 실속있게 해서 송배전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변전소에서는 모든 배전공들이 설비들의 기술 상태를 똑바로 알고 설비 조작을 표준 조작법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 보수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중 전력 손실을 극력 줄이고 시안의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전력을 원만히 보장해 가고 있습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에서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 기풍, 생활 기풍을 따라배워 자체 힘으로 공장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 속에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갖추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손군시대 일꾼의 본분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어 일꾼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모든 곳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3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양호장을 꾸려놓고 여기에서 잉어, 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를 길러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리발소와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번듯하게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기한 저희들은 살림살이를 자차로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 정신을 따라 배워 지혜를 합치고 설계를 완성시켜 노동자들이 문화후생시설은 물론 살림살이 기지도 꾸준히 꾸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살림살이 기지도 더 누리고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잘 갖추어서 노동자들이 실제 그 덕을 볼 수 있도록 더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전천군에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 선인관인 철도를 돕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군안의 일꾼들은 철도 일꾼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철길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한 데 기초해서 단위별에 따라 분공조직을 정확히 하고 총화사업을 짜고들어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를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원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철도를 돕는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해당 단위의 수송전사들과 함께 자갈 추기와 다짐 작업을 비롯한 철길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철길 경계석들의 폐칠도 하고 파단도 조성해서 그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뿌려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마운돌스를 맞으며 소성구역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붉게 붉게 피워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경사스러운 타양절과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평양시 김일성화 좋은시회와 김정일화 좋은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 온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번에도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더 붉게 더 크게 피워 뜻깊은 6월을 장식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온실의 종업원들은 경리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무더운 날씨 조건에서도 김종일화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온도 조절과 빛 조절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제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오신 경리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가리는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을 담아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려는 이들의 뜨거운 지성에 의해 이곳 온실의 602호상의 김정일화는 붉게 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선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마신하게 꾸릴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동강구역 동문일동 주민들이 뜨거운 향토에 저고기를 안고 이 사업을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동리에서는 지난 기간 생활 환경을 도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7인민반과 67인민반을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모든 인민반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 꾸리기를 잘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에서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산림지 구역들마다에 10여 개에 달하는 놀이터를 특색있게 잘 만들어놓고 여기에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50점의 동물조각들과 갖가지 체육기재들을 설치해놓았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꽃관목들을 심어 거리와 마을, 놀이터를 보다 환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어떻게 꾸리고 사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해놓은 일은 이자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년 하기는 동아리 어린이 놀이터와 올해 봄철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에 더욱 큰 힘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성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의 면면을 사회주의 마신하게 더 알뜰히 꾸려나가겠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영문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선군 혁명의 주력군답게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미운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리철수 소속 구분대의 수송전사들은 혼속 운반이자 곧 온제 콘크리트 치기 실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혼속 수송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할 혁명적 요리 밑에 자동차들의 수리 정비를 책임적으로 자리해서 그 실동률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불도젤 운전수들도
실온 골재들을 제때의 선별 처리장에 보내주기 위해 불이 번쩍나게 일선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만경제구역 금속종합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이 맡은 치료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문화, 생활문화 사업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순동물을 비롯한 이곳 종합진료소 의료일꾼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터를 도잘 꾸리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두가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료소 앞마당 화단에는 많은 꽃관목들을 심고 뒷뜰과 주변 둘레에는 한정문화댁에 약초밭을 조성해놓고 정성껏 깎고 구내에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 안의 모든 사무실들과 치료실들을 깨끗이 꾸리어 이것을 찾는 사람들과 환자들의 기분 상태를 더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환자 치료를 보다 책임적으로 하고 위생선전 활동도 잘함으로써 맡은 동안의 주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그처럼 마음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승관 위대에 비해 볼 때 우리가 해놓은 일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군대의 투쟁기품과 생활기품을 조국 따라 비워서 진료소 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한편 유로봉사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자체 힘으로 더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민이 충복답게 모든 치료활동을 성심성의껏 진행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겠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2세 처음에서 15일 노동계급과 직미군들의 경축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김중민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미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축 모임에서는 경축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때로부터 주체 혁명적 당군설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을 영도하여 오신 40년은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영광의 역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나날 경려하는 장군님께서 직업동맹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노동계급과 직민군들이 우리 당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선봉부대 그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축시 영원히 빛나라 6월 19일이 낭송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2세 처음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 모임이 15일 안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축 모임에서는 경축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려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노선과 투쟁 목표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었으며 특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농업 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이 전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당도 있으며 대양민족의 영원한 본영도 있다는 진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경려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선군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저지정리 사업을 계속 심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모든 농촌들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시가 낭송됐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2살 맞으며 진행하게 될 6.19 경축 김종일아 전시회를 앞두고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김종일아들을 만발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청업원들은 이번에도 불멸의 꽃들을 제일 크고 아름답게 피워갈 충성의 마음 안고 송이송이마다의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관리공들은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도 피어난 꽃들이 하나의 선상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도 보장과 습도 보장, 영양 관리 등 불멸의 꽃 가꾸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에 의해 지금 이곳 온실의 수백 쌍의 김종일아들은 꽃송이들이 하나와 같이 서담하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